두 번째 사례는 아버님이 걱정이 돼서 따님이 상담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담을 받다 보면요, 따님의 상담이 많고요. 또 어머님 걱정보다는 아버님 걱정하시는 사례가 많고요. 그리고 두 부모님께서 함께 사시다가 한 분이 돌아가시면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어머님이 혼자 계시면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는데 잘 지내신대요. 근데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아버님이 혼자 남으시면 참그 자녀 입장에서는 마음이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례도 두 분이 사시다가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이 혼자 지내시는 경우예요. 근데 이두 분은 생활 모습이 어땠냐면 어머님이 아버님을 거의 왕처럼 이렇게 떠받들어 주던 집이었어요. 그래서 따님이 어떤 표현을 쓰시냐면 우리 엄마는 아마 그 손가락이 원래는 저보다 길었을 텐데 아버지 뒷바라지 해주고 챙겨주시느라고 하도 고생을 하셔서 손가락이 저렇게 짧아지신 것 같아요. 이렇게도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할아버님이 할머님이 다 해주시는 거 받으면서 정말 뭐라 그러죠? 흡족하게, 만족스럽게 편안하게 지내시던 분인데 할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이 갑작스러운 공백을 채울 길이 없어요. 게다가 할아버지는 혼자 계세요. 자녀들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자주 찾아뵙거나 자주 챙기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또 들려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버님이 다른 분들, 그러니까 이성을 만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따님 입장에서는 뭐 혼자 되셨으니까 이성 만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문제는 한 분하고 만나시는 게 아니라 여러 분을 계속 만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님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우, 왜 저렇게 여러 분을 만나시지? 그리고 따님이 또 하나 걱정이면서 조금 서운하고 불만인 건 뭐냐면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 지금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따님 생각은 선생님, 그래도 부부가 같이 살다가 한 사람이 돌아가시면 그래도 좀 명복도 빌고 또 떠나간 배우자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도 하고 하면서 그 마음을 조금 달래고 챙기는 시간으로 그래도 선생님 최소한 1년은 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 지금 몇달안 됐어요? 한 두세 달 됐는데 저렇게 하고 다니세요? 어떡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제가 들어도 좀 심하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이 할아버지는 예전부터 할머니에 대한 마음이 없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잖아요. 자녀 입장에서는. 근데 별로 그런 것 같지는 않으셨는데, 할아버님이 너무 급격하시고, 남들이 들을 때 놀랄 만큼 너무 여성들을 많이 만나고 다니시는 거예요. 게다가 어떤 분은요, 할아버지 집에 오셔서 며칠 동안 지내다 가시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따님이 그런 얘기를 듣고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말 걱정이 되실만 하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그 다른 부부하고는 또 삶이 좀 달랐다고 생각해요. 서로가 좀 약간 동등하고 대등한 관계였던 집과는 다르게 이 어르신 댁은 할머님이 마치 밑에 있는 사람이고 할아버님은 저 위에 있는 사람처럼 다 떠받들어 주던 분이었는데 갑자기 나를 떠받들어 주던 사람이 없어지고 나니까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는 상황에서 주변에서 이제 소개해 주는 분을 만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위로가 되신 거거든요. 허전해진 공간을 채워준다는 느낌이 드시니까 이 생활을 계속 유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는 자녀들이 이 아버님과 어머님의 생활을 아셨을 텐데, 아버님이 혼자 되신 후에 각별히 좀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너무 취약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별하신 분에 대해서는 자녀들의 개입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조금 과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여기서 자녀들의 개입이라고 했지만 자주 찾아뵙는 거, 또 같이 가서 이렇게 좀 이렇게 며칠 주무시고 오는 거, 또 이야기 많이 들어드리는 거, 이런 거 충분히 해드려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이거 우울해서 견디기가 어려우세요. 근데 이 자녀들은 그걸 못했어요. 본인들이 또 바쁘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자녀들의 좀 잘못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할아버님이 얼마 안 되신 상황인데 여러 사람을 만난다? 자녀 입장에서는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동네 사람들은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랑 살아오신 모습을 알기 때문에 한 분이 떠나가신 후에 주변에서 소개를 급격하게 많이 해줬을 수도 있어요. 할아버지 입장에서 본다면. 근데 할아버님은 이걸 마다할 이유가 없으니까, 외로우시니까 다 만나셨을 수도 있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할아버지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여지는, 지금 여러 사람을 만나고 있는 거는 정말 내 아내와 같았던 사람에 대한 이 이미지가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내 생각과 좀 생각도 통하고 대화도 통하고 하는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과정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러 사람을 만나는 과정이 깊이 있게 사귄다는 의미가 아니고 나와 맞는 상대를 고르고 있는 중은 아닐까,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따님이 걱정하는 건 이거였어요. 따님의 생각과 이게 달라요. 보는 관점이. 따님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 우리 아버지가 지금 여러 여성들을 그냥 좀 안 좋은 이미지로 만나고 즐기시는 건 아닙니까?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따님이 그렇게도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게 있었냐면, 따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들었대요. 어디서? 농촌 지역에서는 할아버님이 혼자 되시면 재혼을 이렇게 자꾸 연결을 해주는데, 재혼을 할 때 선금을 준대요. 선지급금을 3천만 원을 준다고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저도 이렇게 소문처럼 듣기는 했거든요. 3천만 원을 주고 결혼이 성사가 되면 이게 이제 나하고 결혼을 해줘서 고맙다는 의미로 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는 진짠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냥 떠돌아다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같이 이제 생활을 하시게 되면 생활비라든가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온전히 또 할아버지가 다 대신대요. 그 처음에 선지급금 하는 거는 결혼 성사 조건으로 주는 돈이라고. 이게 따님은 그 얘기를 어서 들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여러 여자분을 만나시는 거는, 아버지는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돈을 3천만 원을 안 주려고, 돈이 아까워서 저렇게 만나시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아버님이 그럴 분 같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아버님은 왜 저렇게 여러 여자분을 만나시는 걸까에 대해서 따님이랑 가족들은 이상하게만 볼 게 아니라 조금 이해를 하는 쪽으로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아버님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또 하나는 따님이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저 같으면 따님 입장에서 괜찮으신 분을 소개를 또 한 번쯤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에요. 아버님 만나는 분들을 따님은 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지 못했기 때문에 더 불안하고 의심이 가는 상황이라고 하면, 본인이 마음에 드는 분을 아버님께 좀 소개를 해드리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가져봤고요. 일단은 다른 이성을 소개해드리는 것보다 아버님을 자주 찾아뵙는 게 일단 우선적인 것 같고요. 저는 아버님의 이 이성에 대한 관심, 이게 자의가 될 수도 있고 주변에서 연결해서 타의에 의해서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저는 사별 후에 허전한 마음을 다른 쪽으로 돌릴 수 있을 만한 일들을 좀 소개해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해도 물론 마음에 드는 상대를 선별하는 과정일 수도 있지만 여러 사람을 동시에 만나는 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 때는 우리가 또 쓸 수 있는 방법이, 늘 익숙한 생활 환경에서 조금 다른 환경으로, 환경을 옮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환경을 옮긴다는 의미에서 이제 관심사를 바꿔서 아버님이 젊으셨을 때 즐겨하셨던 활동들이 뭔가를 알아보시고 그런 부분들을 좀 가입을 해주신다든가 그런 걸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아버님이 사시는 지역 근처에 혹시 복지관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려봤더니 바로 앞에는 없고요. 버스 한번 타고 나가시면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정도만 돼도 되게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복지관을 좀 이용하실 수 있도록 초반부에는 따님이 복지관 프로그램도 알아봐 주시고 함께 모시고 가셔서 상담 받으시는 데까지는 같이
동행을 하신다면 아버님이 가셔서 거기서 상담 받으시면서 거기까지만 가시면 돼요. 상담해 주시는 복지관에서 상담해 주시는 분들이요. 굉장히 노인들에게 맞춤형 상담이 잘 돼요. 그래서 아버님이 뭘 원하시는지 뭘 좋아하시는지를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아버님이 운동 프로그램 좋아하신다. 그럼 뭐 게이트볼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아버님이 옛날부터 학식이 굉장히 뛰어나셔서 공부하시는 거, 강의 들으시는 거 좋아하신다. 그러면 그쪽으로 연결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아버님이 혹시라도 아까 왜 여러분 만나신다 그랬죠? 할머니들 좋아하신다. 이성과의 이렇게 만남, 뭐 깊이 있는 만남 아니어도 이렇게 즐기는 즐거운 거 좋아하신다. 동년배들과. 그러면 복지관 안에서 이성들하고 함께 하시는 프로그램 상당히 많습니다. 자, 아까 강좌 얘기했지만 강좌도요, 강의를 듣지만 이성들하고 함께 해요. 또는 같이 뭐 탁구를 치신다든가 게이트볼을 하신다든가 할 때도 이성들하고 같이 하시죠. 그리고 복지관에서 인기 제일 좋은 프로그램 있습니다. 스포츠 댄스. 스포츠 댄스, 뭐 라인 댄스, 폴카, 왈츠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재미있고 신나면서도 운동도 되면서도 할아버지가 원하시는 것도 채워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인근에 복지관이 있다는 게 상당히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복지관을 함께 모시고 다녀오시는 걸 권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할아버님의 관심을 조금 이렇게 한 템포 늦추시는 것도 필요하고 또 하나 지금 사별하신 분들한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중요한 포인트는요. 사별이라는 큰 사건을 경험하시고 얼마 되지 않으셨을 때는 절대 무언가를 판단하거나 결정하시면 안 돼요. 결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요. 최소한 1년은 지난 후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아버님이 여러 여성분들을 만나고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을 딱 결정을 하셔서 난 이 사람하고 재혼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자녀 입장에서는 굉장히 놀라울 텐데 저 입장에서는 그 결정이 정확하고 올바른 결정이다라고 딱 확언을 드리기가 어려워요. 지금은 큰 사건 경험한 후에 판단력이 조금 떨어지신 상태거든요. 그래서 따님에게 말씀드렸어요. 아버님한테 이 말씀을 꼭 드리세요. 아버지, 앞으로 1년 동안은 뭔가를 결정하셔야 될 일이 있으시면 반드시 제가 딸하고 의논하고 결정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반드시 저희하고 의논을 해주세요 라고 그거는 꼭 지켜달라고 말씀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결정은 가족들하고 함께 한다 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훨씬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은 제가 상담을 하면서 다른 상담을 받을 때는 조금 안심이 되는 상담도 있고 아 이거는 남들이 들을 때는 부러워하는 상담입니다 라고도 말씀을 드리는데 이 어르신 상담은 조금 제가 생각할 때도 위태위태 걱정이 많이 되는 그런 상담이었고 자녀들이 조금 위험하다 생각할 때 즉각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님이 홀로 농촌에 계시는데 주변에는 많은 여성분들하고 지내는 여러 가지 요건으로 봤을 때 좀 위험한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자녀들 입장에서 전화를 정말 감시하듯이 수시로 드려야 되는 그런 어르신 사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선생님들도 이 사례 같이 들으시면서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죠. 네, 저는 저희 친정 부모님이 그 농촌에서 두 분이 사시다가 지금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혼자 계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좀 걱정도 되고 해서 올라오시라고 말씀을 드려도 어머님은 그냥 혼자 거기서 계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좀 걱정이 많은데요. 저희 딸 입장에서 엄마가 아직 건강하시고 또 그러셔서 재혼을 한번 좀 권해드리는 게 나을지 아니면 저희가 이렇게 좀 오시게 해서 좀 모시는 게 나을지 좀 예, 좀 그거에 대해 네네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옛날에는 우리가 대가족 제도라고 해서 같이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셔도 나머지 가족원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챙기느라고 허전할 틈이 없으셨던 거죠. 그리고 만약에 허전해 하신다 해도 같이 사니까 매일매일 챙겨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대가족 제도가 아니라
핵가족, 소가족 이렇게 다 뚝 떨어져 살다 보니까 일단 사별을 안 하셨어도 마음이 많이 쓰여요. 두 분만 사시는 거에 대해서 거리가 있다고 하면. 근데 게다가 사별까지 하셨다? 그러면 너무너무 마음이 쓰이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선생님 말씀은 아, 어머님을 재혼을 조금 해드릴까요? 이걸 질문을 하셨는데 뭐 정답은 교과서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머님 생각이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그게 교과서적이기도 하지만 진리이기도 해요. 어머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시는 게 맞고요. 그 어머님 생각을 들어보셨는데 아 너무 외로워하신다. 그러면 나는 재혼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면 그쪽으로 알아봐 드리겠지만 재혼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무 외롭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재혼은 그 많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외롭다고 하실 때는 재혼뿐만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재혼보다는 동성애 친구를 많이 사귀실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드리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외롭다고 하실 때 어머님이 평소에 즐겨 다니시던 곳들이 어딘가를 먼저 알아보시면 좋아요. 우리 어머님은 아버님하고 함께 사실 때에도 복지관을 많이 다니셨어요. 아니면 경로당을 많이 다니셨어요. 아니면 동네 종교활동, 교회라든가 뭐 아니면 성당이나 이런 데를 많이 다니셨어요 라고 그걸 파악을 하셨다면 어머님이 많이 다니시는 곳을 자녀가 한번 방문하는 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어머님은 경로당을 주로 다니세요. 다니셨던 분인데 지금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잘 위축이 되셔서 마음이 회복이 안 돼서 안 가고 계세요 라고 하면 따님이 자주 어머님을 찾아뵙다가 어느 날은 어머니 저랑 같이 경로당 한번 가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바리바리 싸갖고 오는 거예요. 음식을 정말 조금 수고스럽겠지만 정성이 가득한 음식들을 만드셔서 그거를 갖고 어머님을 방문하셔서 어머님과 함께 경로당을 한번 가주시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어머님은 굉장히 마음이 주름이 활짝 펴진다고 할까요? 많이 심기가 회복이 되세요. 그 다음부터는 경로당을 가시라는 말씀 안 하셔도 어머님이 먼저 즐겨 다니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노력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동성애 친구, 친한 단짝 친구 사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어머님이 즐겨 다니시던 곳도 좋지만 어머님이 즐겨 다니시지 않았던 곳 중에 한 곳 정도를 선생님이 알아봐서 그쪽에 등록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어떤 새로운 거를 배울 수 있다는 거. 자, 제가 만난 할머니 중에는요, 사별하신 후에 하신 게 아주 독특하신 분이 계셨어요. 80이 넘으신 분인데요, 사별하셨어요. 근데 영어 학원을 등록해서 다니시더라고요. 할머니 대단하십니다. 이거는 사별을 떠나서도 80 넘어서 영어 학원 다니시는 건 상당한 일인데 어떻게 영어 학원을 다니실 생각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저는요, 한글도요, 옛날에 우리 집에서는 여자는 공부하면 안 된다고 해서 공부를 안 가르쳐서 한글도 나중에 배웠어요. 애들 학교 다닐 때 애들 가나다라 배울 때 그때 저도 따라 공부해서 한글 겨우 깨우쳤어요. 근데 남들이 못하게 해서 뭔가를 안 했을 때는 이 마음속에 그 갈망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 할머니는 마음속에 공부라는 거에 대한 갈망이 컸고 그래서 자녀들도 공부를 많이 시키셨다고 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노후가 됐는데 할아버지랑 관계 좋게 잘 지내셨는데 할아버지가 먼저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할머니가 이제 허전해지신 거죠. 그래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옛날부터 공부하는 걸 너무 갈망하셨던 분이니까 공부를 해보자. 근데 나 이제 한글을 깨우쳤으니까 영어를 한번 해볼까 하고 생각을 하셔서 영어 학원에 등록하셔서 영어 공부를 하신대요. 근데 할머니가 영어 공부를 하시는데 할머니 생각 속에는 직장과 학교는 절대 빠지면 안 된다. 그래서 영어 학원을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니는 우등생 할머니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한테 여쭤봤어요. 할머니, 영어 많이 늘으셨겠네요. 지금쯤이면. 이제 1년 다 돼가시는데 그랬더니 아닌데요. 아직도 ABC 외우는데요. 자, ABC 외우는 거 젊은 사람들 같으면 몇 시간이면 외우죠. 이 할머니 1년 다니셨는데 ABC 외운대요. 할머니, 영어 단어 보시면 읽을 줄 아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럼 못 읽어요. 그냥 영어 단어 보면 애플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A, P,
커피 이렇게 할머니 그것만 해도 대단하신 거예요. 80 넘으신 분이 이거를 읽으시는 분이 10분 중에 두 분도 안 되세요. 할머니는 우리나라에서 노인들 중에 20% 안쪽에 들으시는 거예요. 탑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어머님 같은 경우는 늘 다니시던 경로당에 음식을 가져가서 한번 길을 세워드린다도 필요하고요. 재혼보다는 저는 동성애 친구들을 좀 단짝 친구의 개념, 아주 좀 친한 애들 말로 하면 베프죠. 베스트 프렌드 사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색다른 거, 아 삶에 이거 참 재밌다 라고 느끼실 만한 거를 하나쯤은 좀 권해드리고 그쪽으로 연결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노년기에 혼자 지내시는 거 얼마나 적적하시고 외로우실까 하는 생각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두 개의 사례를 보면서 첫 번째 사례도 그렇고 두 번째 사례도 특히 사별하신 다음에 외로움이 노인들에게는 밖에서 보는 사람들의 시선과는 달리 상당히 크구나. 그래서 남들 시선에는 이상하다라고 보여질 만한 그런 행동들을 하시게 되는구나.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드리는 쪽으로 앞으로는 바라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가져보게 됐습니다. 오늘도 두 편의 사례를 통해서 어르신들의 생활 모습 또 어려운 모습들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